첫 번째 코너 패션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이번 주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지난 한 주 간추린 뉴스를 보면 지난주 물난리 뉴스가 부동산 뉴스로 가득 채워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검찰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를 기소하면서 한동훈 검사장이죠. 공소장에 기재하지 않았다는 것과 카카오의 2분기 매출이 1조 원에 육박했다는 것, 그다음에 의암댐에서 선박 3채가 전복돼 사상자가 발생했다는 뉴스 등이 시선을 끌었습니다. 그리고 유현진이 애틀란타와의 경기에 소투를 이어가며 5이닝 동안 1안타 8삼진을 잡으며 무실점으로 첫 승을 기록했다는 뉴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초선 의원들의 활약이 눈에 띄었는데 윤희수 미래통합당 의원의 자유발언이 화제를 모았습니다. 저는 임차인입니다 라고 시작하는 이 연설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했고 또 반대로 반박하는 사람도 상당했습니다. 그리고 의대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협회 주도로 의사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간다는 뉴스도 있었고요. 이번 주 B급 인생의 피카 뉴스로는 유호정 정의당 의원이 빨간색 원피스 가져왔습니다. 사실 처음에 이게 왜 뉴스가 되는지 몰랐는데 결국 꼰대들이 꼰대 같은 생각에 기반한 전형적인 기레기 뉴스라는 생각이어서 픽했습니다. 아니, 남성이 원피스를 입었다면 기사화되는 건 뭐 당연하겠는데 효성 의원이 빨간색 도트 원피스를 입었다고 해서 논란이 되고 기사화되는 이런 세상이라니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원피스가 또 완판이 됐다는 뉴스가 추가 뉴스로 이렇게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참 어이없는 세상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한 주간의 간추린 뉴스를 살펴봤는데 사실 그 아까 뭐 초선 의원들 활약하는 요 뉴스 이제 B급 인생이 소개해 주실 때 제가 밑에 B급 인생이 픽한 뉴스를 보지 못하고 아 이거 끝나면 류호정 그 의원 얘기를 해야지라고 메모를 해뒀는데 바로 이제 그 얘기가 나오네요. 뭐 여러 가지 한 주간의 뉴스들이 좀 있었는데 사실 우리 그 B급 인생이 방금 얘기하신 류호정 의원 그 정의당 국회의원이 국회에 나왔을 때 그 원피스 사진 보셨어요? 네 봤죠. 저는 당을 떠나서 사실은 좀 예쁘게 입으면 안 되나? 이상한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 민주당 그 지지자들이 그 원피스를 입은 걸 보고 술 접대하러 나왔냐고. 민주당에서 얘기한 거예요? 네. 야, 신기하네. 진짜 어이가 없기도 하고 그걸 또 다 받아서 또 쓰는 기자들도 그렇고 참. 아니 했어요. 근데 그 류호정 의원이 입었던 그 옷과 예전에 그 유시민 국회의원 그치? 당시 백바지 그 사진을 이제 비교해가지고 뭐 또 이 비교인사 막 썰푸는 방송 종편 방송들이 굉장히 많던데 사실 저는 이걸 뭐 아까 B급 인생 얘기 잠깐 하셨지만 이게 왜 뉴스거리가 될까라는 그러니까. 생각도 드는 한편에 아 이걸 초선 의원들이 또 활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아 물론 뭐 국회의원들이 뭐 의정 활동이나 이런 거에 이슈가 되기 힘드니 이런 자질구레한 우리가 볼 때 의상으로서 한번 좀 튀고 뉴스가 되고 이슈화가 되면 본인 이제 광파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뭐 한복을 입는 사람도 있었는데 뭐 그렇게 예쁘게 입고 나온 게 뭐가 본격적으로 패션 뉴스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네, 패션 뉴스로 넘어가서 이번 주 미디어 패션쇼의 후가 관계로 이슈를 끌만한 패션 뉴스가 많지 않았다는 것 먼저 전하면서요. 첫 번째 소식은 코요 패션이 코로나로 인한 심각한 패션 시장의 부진 속에서도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한 1,157억 원을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11% 늘어난 233억 원을 기록했다는 뉴스 있습니다. 특히 이 매출은 분기 코요 패션의 분기 최고 매출이라고 합니다. 대단하다. 진짜 이판국에. 근데 이거 이 코요 패션이 주로 하는 거는 이너웨어 홈쇼핑 판매예요. 메인 비즈니스가. 그러니까 푸마 언더웨어, 뭐 아디다스 언더웨어 그런 언더웨어 그러니까 유명 브랜드의 언더웨어 제품을 판매하는 거거든요. 아, 코요 패션. 코요 패션. 예. 근데 이 코요 패션이 어떻게 보면 그 대명화 우리가 몇 번 얘기했죠. 대명화. 예. 대명화의 그 패션사업 확장의 전초전 역할을 한 게 코요 패션이에요. 코요 패션을 인수하면서 패션 사업에 시작을 했고 그걸 바탕으로 패션사업 뭐 이후에 모다 아울렛도 인수하고
그다음에 패션에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확장을 한 문화가 확장하고 있는. 아니 근데 첫 번째 그 패션 뉴스인데 제가 잠깐 딴 생각하는 바람에 이 퀄리 패션을 좀 놓쳤어요. 아, 예, 골패션 미안합니다. 네. 예, 더 잘해주시고요. 다음은 미즈노 골프 어페럴이 이번 달 롯데본점을 비롯해 5개 매장을 오픈하면서 본격적인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뉴스입니다. 미즈노 골프 어페럴은 지난 5월 미디어 및 통관계자를 대상으로 컨벤션을 열고 제품하고 마케팅 전략 등을 소개하며 골프웨어 시장 진출을 알렸습니다. 115년 역사의 스포츠 브랜드 미즈노의 오랜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합된 미즈노 골프 어페럴은 기능성의 스타일까지 갖춘 퍼포먼스 골프웨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예. 미즈노 골프 어페럴 지난번에 저희가 잠깐 언급한 적이 있었죠. 그렇죠. 뜬다 뜬다 예. 했었죠. 사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대형 백화점 유통에 오픈으로 들어가기 되게 좋은 상황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다 빠지기 때문에. 맞아요. 지금 다 빠지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엄청 하고 있는 지금 시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그 룸을 채우는데 이렇게 다섯 개 매장을 동시 오픈하는 거는 되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평소에는. 시기적으로 그런 것도 있고요. 근데 지금 현재 지금 7월, 6월, 7월까지 매출 동향만 이렇게 보면 골프만 성장해요. 지금 골프는 골프웨어 시장만 성장하고 있어요. 백화점에서도 가장 좋은 PC, 그러니까 존이 골프존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거리두기. 그러니까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운동은 해야겠고. 근데 그 골프처럼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아요. 스포츠 지금 많잖아요. 골프장 부킹하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그렇다네요. 근데 미즈노 골프가 115년이나 됐네요. 미즈노가? 미즈노 골프는 아니고? 그렇죠. 미즈노 골프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 런칭한 일본보다 우리나라가 지난번에 얘기하셨죠. 오케이, 알겠습니다. 다음은 대구에 있는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 산업통상자원부의 기관의 정상으로 호소하고 나섰다는 뉴스입니다. 패션산업연구원 직원들이 호소문을 통해 본원 건물 경매와 이에 따른 기관 운영 등의 위기에 몰린 연구원의 정상화를 요청한 것인데요. 사실 패션산업연구원은 정부 지원 사업이 대폭 축소되면서 그 재난지원금뿐만이 아니라 직원도 월급하고 각종 세금까지 체납된 상황이에요. 정부에 대출금 지원을 요청했는데 재해보상금만 승인이 되면서 4대 보험과 각종 세금 3억 5천만 원이 밀리게 됐고 부득불 연구원이 보유한 건물을 매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유족들이 보상금 지급을 한 달 유예하면서 건물 경매가 일시적으로 좀 중단된 상태라고. 사실 그 유족들한테 지급해야 될 게 사실은 순서대로 잠깐만 다시 정리해보면 유족들한테 재해보상금 1억 5천만 원을 지급해야 되는데 이게 지급할 돈이 모자란 거예요. 왜냐면 유보금이 1억 5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옛날에는 그 정부의 그 패션 산업에 관련된 이런 자금들이 그 기관들로 이렇게 직접 내려갔어요. 네. 산자부에 직접 이렇게. 근데 최근 몇 년 전부터 그러니까 정권이 바뀐 후부터 경쟁 입찰을 하는 거죠. 입찰 방식으로 모두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여기 산업연구원에서 자연스럽게 받았던 것들을 다 놓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계속 마이너스가 되고 그거조차 지급할 돈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방금 말씀하신 그 잘생겼게 없구나 맞아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이 그 모 기관에서 기본적으로 연간 내려오는 예산들이 있었다고요. 근데 이게 경쟁 입찰이 되니까 못하는 데는 실력이 없는 데는 안 돼요. 먹고 살 게 없는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도태되고. 아무튼 예, 뭐 긍정적인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일본 뉴스 하나 전달하겠습니다. 일본에서는 최근 대형 테넌트가 지방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미치 부동산이 오는 9월 일본 나고야 인근 아이치현에 대형 상업 시설인 미치 쇼핑파크 라라포트를 오픈한다는 뉴스입니다. 이곳에는 아이치현에 최초로 들어서는 36개 브랜드를 포함해 201개 매장이 들어서는 초대형 테너트고요. 특히 신선 상품이라고 일본에서는 그렇게 부르나 봐요. 생선, 고기, 채소를 그 신선 상품과 대형 레스토랑을 모아놓은 마오리체 등 인기 있는 매장들이 1150석 규모로 들어선다고 합니다. 또 패션성이 강한 유명 브랜드나 셀렉트 쇼 동해권역,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영남권역의 최대
규모의 알펜 아웃도어 플래그십 스토어가 오픈하고 또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새로운 감성의 엔터테인먼트 매장인 VS 파크 등 보다 확장된 개념의 매장들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일본 뉴스까지 알아봤고요. 네.